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포로 귀환 시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죄로 인해 심판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언제나 하나님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은 모두 회복의 비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모두가 다 회복과 격려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시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케 하시며 그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격려의 약속들입니까? 이러한 격려의 약속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믿음이 솟아오르지 않고 의심이 솟아오릅니다. 확신이 다가오지 않고 그 약속이 나에게 너무나 먼 약속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회복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지만 아니야, 나는 시작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지나온 과거의 죄책감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런 출발을 할 자격이 없어 라는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비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거죠. 또 현재의 그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의 비전들이 주어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멘이라는 믿음이 솟아오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또 다른 그러한 환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영혼의 회복이요 그리고 거룩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케 해주시고 외형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주변의 열국들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십니다. 이 네 번째 환상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스라야, 바벨론 멸망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조상들의 뒤를 이어 그 당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평소에도 안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제도 나눴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상에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하자 그는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마치 재판정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역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한 것은 거의 대부분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발음을 받은 것이죠. 이 사탄이란 뜻은 고소자란 뜻입니다. 비난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고소자요, 근본적으로 비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근거이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사탄의 공격도 아주 정당한 것처럼, 정의로운 고소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은, 뭐 하나 이상이겠습니까? 그 이상이겠죠.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근거로 해서 고소할 때는 아주 정당한 고소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환상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고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의복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이 박혀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복을 입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시대에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의복의 그 가운의 밑에는 방울들이 달려있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발목에 메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죽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엄격하게 처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의복이 더러운 옷이다. 이 더러운 옷은 단지 먼지가 좀 묻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바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것은 자기의 죄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한 백성이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할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나오는 역할이죠. 그러므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합니까? 율법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해서 지금 고소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그런 동기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사단이 고수하는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거는 분명 정당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릅니다. 사단의 동기는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새로운 회복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거는 정당하지만 동기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은 때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기도 하지만 법에 근거해서, 도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정말 그 법에 근거해서 회복을 하기 원하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고 삶을 고치기를 원하는 동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저주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는 정당한데 동기가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단의 고소장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처럼 흠이 있고 죄가 많은 백성들은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면 이것은 죽음이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려는 일은 포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민족이고 지금도 악하다. 그러므로 저주받고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야 된다. 이 민족의 새로운 시작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단의 고소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이런 고소를 받기에 정말 합당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거룩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한 모습들, 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일지 모릅니다. 사단이 고소합니다. 사단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다 사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서로를 비판해야 합니다. 건설적 비판, 살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기 위해, 저주하기 위해, 이 역사에서 교회를 끝내기 위해, 이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고소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소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고소의 동기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토막이 아니냐. 하나님의 판결은 뜻밖의 판결입니다.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에게는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책망이 내려져야 합니다. 심지어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무죄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고소자인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사탄의 고소의 근거가 불법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의 이 정당한 근거를 가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환상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하였다. 2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사탄을 꾸짖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는 이유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주장이 근거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하였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죄와 허물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의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후에 그들의 죄와 허물이 그 선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 모세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반역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죄와 허물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고소가 정당한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 사탄은 나의 백성을 무너뜨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겠다, 무조건 봐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고소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한다. 죄가 있어도 내가 처리하고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너의 고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게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다면 사단의 고소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친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자, 불에서 꺼냈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6살 때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관에 사는데 화재가 나서 그 천정이 무너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웃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부터 이분은 늘 간증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십시오. 나무가 불에 떨어졌다가 건져냄을 받았다. 왜 불에 떨어져 타고 있는 나무를 건져냅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불에 타다 그대로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불에서 꺼낼 때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징벌하셨어요. 이 바벨론에서 불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꺼내주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에 타다 소멸되도록 하지 않고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슬린 나무. 불에 있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그을림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그을림을 보고 말합니다. 이 그슬린 나무를 어떻게 쓰겠느냐, 버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고쳐서 사용하겠다. 대폐질을 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한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소를 막고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자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어하고 우리 자녀 문제 없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자기 자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죠. 올바른 판단력이 있다는 있으면 부모는 자녀에게도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녀를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를 방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사단의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근거의 고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백성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구원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것은 고소의 근거가 되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단이 고소하는 그 근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눈 감아주시는 눈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근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본 스가랴가 환상 속에 뛰어들죠. 그래서 머리 위에 정한관,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그래야만 대제사장의 의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러운 거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 보면 인간의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시작.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실천한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다. 믿어지기 어렵죠. 우리가 한 선한 행동도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문에 보면 불입두 도끼를 하면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액수에 따라 이름이 크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나보다 더 적게 낸 사람 이름이 크고 더 많이 낸 사람 이름이 적으면, 물론 그래도 감사한 성도는 온누리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도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숨어 있고 인간의 아무리 선한 행동에도 그 속에는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아무리 옷이 지저분해도 스스로 벗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내버려두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몇 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는 스스로 벗고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입혀주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을 헤입었죠. 하나님이 그 나무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덮여 입혀주셨습니까? 질겨서 오래가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의미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만 주는 그 동물이 있습니까?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만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의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희생 대속제사의 옷을 입어야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어느 천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옷이 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는 뭡니까?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거룩한 의의 옷은
누구에 의해서 입혀지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인간의 의를 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는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지 않은 분은 집에 가서 옥편을 찾아보십시오. 의라는 단어를 보면 부수가 두 단어로 함께져 있죠. 위에는 뭐야? 양자, 양. 밑에는 나. 나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한자를 만든 분이 크리스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한자를 성경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이러므로 이제 사단이 고소할 근거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소는 정당한 근거였지만, 그러나 동기는 무너뜨리는 고소였지만 이제는 고소할 근거조차 없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죠. 허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고소를 늘 받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사단의 고소를 방어하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순이 있고 죄가 있지만 어린 양으로 덮은 신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이들을 선택하였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너의 고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송사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정결하게 회복시킨 후에 명령을 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름다운 만약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순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순종.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에 이어서 이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생길 일의 예표다. 앞으로 생길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세 개의 명칭으로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순이라는 이름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에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순이라 부르는 내 종, 순이라 부르는 메시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순모임, 순모임 그러죠? 이 순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예명입니다. 그러므로 순모임은 예수님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임입니다. 이 순은 아주 연합니다.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무가 탄생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순과 같은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입니다.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종입니다. 이 종은 비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 바로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옷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로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 놓겠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 돌로 예언됐습니다.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눈이라는 건 감찰하고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분. 돌에 새겨진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신약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치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는 날을 상상하게 지켜보게 하듯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날을 왜 돌에 새겼습니까? 돌에 새긴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대제사장도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죄물로 내어주셔서 온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제하는 사역을 통해서 모든 오고 오는 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버리는 돌이 되었지만 건축자에게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돌처럼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생명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 없는 돌과 같은 존재에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전이라는 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으로 지어져가는 겁니다. 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나셔서 산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예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순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돌로서 살아있는 돌이 되심으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고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자들에게 예비된 풍성한 삶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수고와 같은 거예요. 풍요로움, 평화로움, 안식,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한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 순모임을 생각했어요. 각자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각자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의 종류는 다릅니다. 형편도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초대하여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모임 안에 서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옷을 입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로 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러운 옷을 다 입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옷을 주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만나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나는 공동체, 여기에 바로 진정한 평화와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화평이 있는 공동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이스라엘 통해서도 일부 성취되었지만 오늘 이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모임을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를 또 고소할 것입니다. 고소할 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단을 향하여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